죽겠어. 많이 올라오라고. 그래요, 힘들어 보여요. 자, 그럼. 근데 문정호 씨, 사귀자는 얘기 없이 스킨십부터 했다는 게 진짜예요? 네. 누나. 너무 심하게. 손 잡는 거. 아니, 손 잡는 거. 아니, 손 잡는 거. 스킨십부터 시도를 하는 게. 정말. 와, 형. 내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만나나 손만 잡았어. 근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나도 상처를 입고 나도 연락을 안 하는 거야. 아니, 근데 오빠 너무 급하게 손을 잡아서 느낌이 아니, 전혀 로맨틱하지 그래? 않고. 손 갖고. 솔직히 전 떨리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약간 변태처럼, 약간 변태처럼 손을 막 쓰다, 이렇게. 그래! 변태처럼. 말 막하는 이 사람이. 재밌자고, 네. 재밌자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. 격한 스킨십이 끝난 후에 연락이 없으셨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네. 어디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지. 근데 그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회식 있다가도 잠깐 얼굴이라도 보러 가겠다 그러고 저를 보러 한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. 근데 그때 좀 저 되게 많이 설레었거든요. 되게 약간 순수하다 생각을 했는데 좀 사귀자는 말이 없이 스킨십을 저는 자꾸 하니까 사귀자고 얘기만 좀 정확히 해주면 저도 스킨십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여자 입장에서 사실 그럴 수 있죠. 애교가 많으신 편이시지 않아요? 그래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이 좀 많아요. 과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갑자기 뒤에 와서 껴안는다든가 뭐 갑자기 뒤에 와서 껴안는다든가 뭐 배부른 소리? 허리가 나간다니까 갑자기 뒤에 와서 막 이렇게 깜짝 놀래요. 아, 그래도 그렇게 애정